know, the best editors, especially with our students. Retired and then you came back. 음악에 잘못해가지고 영화를 그르칠까봐. Is this story well known? And because it seemed like the history was washed away, literally. 연산이라는 왕과 궁길이라는 광대와 녹수라는 연산의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사도로 와서 영국의 영화학교의 학생들과도 Q&A를 갖고 또 지금은 티처 스크리닝에 영국 관객들과 또 Q&A를 갖고 또 토드 헤인즈 씨가 또 진행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What dreams of this particular story, father's son's grandson, at this moment in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들의 미래를 더 가로막는. They are wonderful actors, and I'd love to know what was it like working with them and what they. 이 왕 역할이잖아요. 왕이 너무 하고 싶었나봐. 왕 하는 걸 굉장히 즐기더라고. 다 왕처럼 앉아있고. 한국 사극이니까 뭐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 감정을 못 느낀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한국 사람 못지않게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질문하고 하는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뭐 감독으로서는 영국의 관객들과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한국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좀 작은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